안녕하십니까. 픽업TV 캠핑 오프로드 박기훈입니다. 제가 오늘은 여기 화성에, 원래 제가 여기 소속이기도 해요. 팀배가 와 있거든요. 오늘 특히나 제가 요새 업무가 바빠가지고 못 오다가 오늘 좀 시간이 나서 왔는데, 지금 경북 포항에서까지 그 스타렉스 레카가, 견인차가 지금 저희 팀배가 와가지고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. 그 팀배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ECU 맵핑만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ECU 맵핑만을 전문적으로 해서 마력과 토크를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튜닝 업무를 하고 있는데, 그 지금 차량, 스타렉스 차량 같은 경우도 기존에 했지만 차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소음 좀 심하죠. 다이노를 돌려가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원인까지 찾아가면서 그 차의 출력을, 마력수와 토크를 높여드리는 게 저희 역할인데, 어떤 작업을 하는지 잠시 영상 한번 담아 볼게요. 지금 그래프를 저도 봤는데,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팀배가의 소속으로 있으면서도 많은 차량 세팅하는 거를 저도 이제 봤고, 심지어 지금 저 옆에 보이는 제 차량도 ECU 맵핑을 해서 휠 마력 기준으로 했을 때 210마력 정도 지금 올라온 상태거든요. 저도 추후에는 지금 신형 렉스턴 스포츠칸, 그러니까 신형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칸에 들어간 엔진이 최근에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바뀌었는데, 제가 알기로는 터보 자체도 사이즈가 좀 달라졌다고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, 터보를 바꿔가면서 제 차의 마력과 토크를 한번 더 올려보려고 합니다. 뭐 비용은 진짜 부품값만 해도 100만원이 넘어가요.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작업비용 하고 뭐 이러면은 조금 더 올라가긴 하지만, 제 차 지금 현재 휠마력이 210마력인데 32급 세팅일 때 기준이에요. 지금 33급을 했으니까 마력, 그러니까 토크는, 그러니까 휠 마력은 조금 더 떨어졌을 거란 말이죠. 근데 어쨌든 33급에서 나중에 다이노 테스트를 해서 휠 마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다시 테스트를 하고, 그런 다음에 그 터보를 만약에 신품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그 임펠러라든가 터보 자체가 용량이 좀 커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, 그 부분에서 그 마력수가 휠 마력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, 저희 팀베가에서는 기존에 렉스턴 스포츠 레카 차량으로, 사설 견인차 차량으로 터보를 교체해가지고 휠마력 기준으로 230을 찍었는데, 일단 타이어가 저는 더 크잖아요. 그래서 제 차 기준으로 했을 때 33급에서 몇 마력이 다시 나오고, 그리고 터보를 교체했을 때 몇 마력이 나오는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제가 오늘도 영상을 올리면서 간단한 영상 올렸거든요. 어제 촬영해가지고. 그런데도 많은 구독자분께서 뭐 영상을 기다렸다고, 많은 영상 올려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, 오늘도 그냥 준비 없이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영상 촬영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픽업TV 캠핑 오프로드 조금 더 많은 촬영 할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또 이번 주말에는 오토사롱 있어가지고 오토사롱도 갈 거예요. 그래서 오토사롱에서도, 이번 오토사롱은 규모가 좀 큰 편인데, 어떤 장면들이, 어떤 업체들이 나와서 어떤 제품들을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뭐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픽업TV IT 픽업TV IT